대에서 시작하고 내부터 원래 자, D키, D키에서 화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에서 시작해서 레까지 올라가는 하나의 장음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음계는 1도와 2도 화음, 2도음이 온음, 그 다음 온음, 그 다음 반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온음, 온음, 반음이 되도록 음계를 나열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밑에 있는 네 개의 음과 위에 있는 네 개의 음, 이 하부 테트라, 그리고 상부 테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개의 테트라는 또 온음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하고 미, 온음이죠. 자, 미하고 파를 보면 반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미파하고 시도는 기본 오성보상에서 반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미하고 파를 온음으로 만들어 주려면 파에 샵을 붙여야 되겠죠. 샵을 붙입니다. 그러면 파샵하고 솔은 자연스럽게 반음이 되겠죠. 자, 솔라 온음, 라시 온음. 시하고 도를 보면 반음이죠. 시하고 도가 온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샵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자, 레에서 시작하는 우리 D키, D키의 장음계는 레, 미, 파샵, 솔, 라, 시, 도, 샵, 메 이렇게 음계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위에 그대로 3화음을 쌓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쌓아주면 되겠죠. 솔, 시, 자, 이 파샵하고 도샵은 모든 음에 다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붙어 있으면 여기고 파샵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도샵이 들어가죠. 자, 1도 메이저죠. 레, 파샵, 라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세요. 미, 솔, 시. 미하고 솔이 단삼도죠. 그리고 솔하고 시가 장삼도기 때문에 2도 마이너 똑같습니다. 그러면 코드 이름은 E 마이너가 되겠죠. 자, 3도는 F 샵에서 시작하죠. F 샵 마이너가 되죠. 그 다음에 4도는 솔실의 G 코드가 됩니다. G 코드. 자, 5도 7은 라 도샵 미, 그리고 위에 여기 오더 세븐을 하면 솔을 하나 더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세븐 코드. 그 다음에 7도 마이너는 시, 레, 파인데 여기 파의 샵이 붙죠. 단삼화음, 장삼화음, B 마이너 코드죠. 자, 그 다음에 도샵 미, 단삼화음, 미하고 솔 중간에 미파가 있기 때문에 단삼화음. 단삼화음이 단삼화음이기 때문에 시, 샵, 디미니시 코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D키의 주요 3화음은 D코드와 G코드, A7코드 이렇게 세 개의 화음이 주요 3화음이 되겠죠. 자, 여기 5도, 7, 1도 코드 조형을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요. 보통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보면 1도, 4도, 5도, 7, 1도. 자, 곡을
작곡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1, 4, 5, 1 이런 식으로 만지면 합니다. D 키에서 1, 4, 5, 1을 찾으면 D 코드 G 베이스 오브 D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코드의 진행으로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D 키에서 각 화음을, 3화음을 찾아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코드를 같이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E 키의 문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 키, B에서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장르에. 자, B부터 시작할게요. B, 파, 솔, 라, 시, 도, 네, 미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자금계의 구성은 온음, 온음, 반, 온음, 온음, 반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테트라는 다시 또 온음으로 연결이 되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하고 파가 온음이 되어야 되는데 반음이죠. 그래서 파에 샵이 붙습니다. 자, 파하고 솔이, 파샵하고 솔이 온음이 되어야 되는데 파샵이 됐기 때문에 솔도 샵을 붙여서 온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솔샵하고 라는 자연스럽게 반음이 되죠. 자, 라하고 시 온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시하고 도가 지금 반음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에 샵을 붙여서 시 도샵을 해서 온음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도샵하고 레는 현재 반음이죠. 도샵하고 레를 온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레에 샵을 붙여줍니다. 도샵, 레샵, 온음이 됐죠. 그 다음에 레샵하고 미 반음 가능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다가 E, F, G, A, B, C 이를 쓰고 자. F샵이니까 F샵 M이죠. F샵 마이너이고 G샵이죠. G샵 마이너 그 다음에 A 되죠. B7 C 마이너 네 샵이 붙어 있기 때문에 C샵 마이너 D샵이죠. D샵 D 아이너 그렇게 해서 이 키에서는 주요 3화음이 E 코드, A 코드, B7이 되고 나머지 F샵 마이너, G샵 마이너, C샵 마이너, D샵 디미니시 코드가 9-3화음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4, 5, 1도로 코드를 씁니다. 곡을 연주를 한 다음에 E, A, B7 이 코드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화음의 음들을 쌓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위에 그대로 쌓으면 돼요. 3도씨, 미솔씨, 하나도, 솔씨레, 라도미, 시레파, 도미솔, 레파라. 그렇죠? 이 각각의 이제 샵을 붙여줘야 돼요. 여기 샵이 있죠? 샵 붙이고 도에 샵 붙고 자 파도 솔레는 다 샵이 붙습니다. 도샵 시레 파샵 5도 세븐이기 때문에 시레샵 파샵 라 이렇게 되겠죠. 라 도샵 미 솔샵 레샵 파샵 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도 이 코드는 미하고 솔샵 잠삼화음 솔샵하고 시는 단삼화음 미 솔샵 시가 이 코드의 구성이 됩니다. F샵 마이너 F샵하고 라 단삼도 라하고 도샵 장삼도가 되겠죠. 그다음 G샵 마이너 G샵하고 시가 단삼도 시하고 레샵이 장삼도 A 코드, 라하고 도샵이 장삼도,
부샵하고 B가 단사고, 그래서 장사망 A 코드가 되고요. B7 C하고 레샵 장사망도, 레샵하고 파샵 단사망도. 그리고 C하고 라가 몇 도일까요? 7도는 우리가 단7도죠. 단7도. 중간에 반음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도 마이너, C샵 마이너, 도샵, 미, 솔샵, D샵, 디미니쉬, 레샵, 파샵, 단삼도죠. 파샵, 라, 단삼도, 감삼하고 D샵, 디미니쉬 코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키를 찾아봤고요. 자, 또 다른 키에서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